내가 며칠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. 걱정하게 해서 미안. 10년은 더된것 같다. 내가 아주 좋아하는 동생이 있었어.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참 잘하는 동생.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한 회사에 소개시켜줬어. 그냥 조용히 썼기엔 안타까운 재능이라고 생각했었거든. 싫다고, 못한다고 하는 그 친구를 겨우 설득했어. 왜냐면 그 친구는 몸이 불편했거든. 그때 내가 그 친구를 소개해주고 모스크바에 한달 정도 출장을 다녀왔었는데, 와서 보니까 그 친구는 죽었어. 심장마비라고 하더라고. 결국 그 친구는 음반을 내지 못했어.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나서 그 친구 동생을 만났지. 조하네. 그 친구, 조성현 동생, 조한. 왜 그래요? 갑자기 왜 우리 얘기를 하는데? 우리 레전드 게임 나가지 말자. 네? 저는 편곡까지 다 끝냈는데 왜요? 되게 큰 무대라면서요. 근데 왜 놓쳐요? 울어도 되는 하늘이가 부를 수 없어. 변 사장님도 뭐 알고 계세요? 그 노래는 내가 설명할게. 최준아 이 집, 내가 있던 석호가 있던 회사 K탑에서 만들었다. 성현이 노래가 참 좋았다. 그래서 지금까지 명반으로 남아있는 거겠지. 음반 못 냈다고 하지 않았어요? 무슨 말씀이세요? 최준아 울어도 되는 상현이 곡이야. 울어도 되는 최준아 곡이 아니라 네 형, 조성현 곡이야.